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부담 없이 시작해보자는 첫 취지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종목만 짚어드리면 되게 편한데, 아무래도 증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시장 상황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2120을 감사히 생각할 때라고 잡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상승했던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보시면은 뭐 대부분 어떤 약간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넥슨지티도 눈에 띄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테마의 연속일 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장기간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랑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소차 관련된 현대차, 물론 수소차 관련된 테마는 현대차가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제도권에 있는 이상 테마주를 보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바닥에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200일선을 기어코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장기 불황 속에 빠져있던 현대차가 수소차 테마를 등에 업고 수소차 업종을 주도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2019년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18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때 낙폭이 과하게 나온다면 실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낙폭이 일시적인 낙폭은 사실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파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실적에 관한 내용도 앞에 리뷰를 해드렸지만 실적 이슈 가지고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자제를 해야 되실 것 같고요. 2019년에 이제 허주마 트룩시마 생산이 어쨌든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단가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지면서, 판매 단가가 낮아지면서 재고가 어느 정도 쌓이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뭐 아시죠? 램시마 SC 쪽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2019년에도 요 중요한 지지선을, 아이고, 19만원 1차, 18만원 2차 지지선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는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 참고하실 자료들은 제거 많이 있어요. 시장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대부분 업종이 빨간색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으로 의약품이, 제가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의약품이 올라온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송장비 쪽에 빨간색도 다음 주에도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이 진할수록 어떤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올랐던 보험은 시장 선순환, 순환매 때문에 좀 밀려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산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월 21일 주를 예측할 겁니다. 전망을 할 거고요. 2050에서 2100선은 일단은 넘어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지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올리는 흐름으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흐름 자체는 여기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급락이 나오더라도 2100선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잘 고르신다면 다음 주에는 돈을 좀벌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있잖아요.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급락도 급등도 나오기 힘든 이 구름대를 벗어나야 돼요. 어쨌든 구름대를 벗어나야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조금 안전한 구간이다. 뭐 별로 급등락 없습니다.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요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개별 종목이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런 테마들은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2100선을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2100에서 2150선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이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10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하기 좋은 장이라는 건 시장에서는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개인들도 이제 2100 위에 올라왔구나. 사도 되는구나. 심지어 기관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도 순매수로 돌아온 마당에, 아, 이제 돈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목이. 예, 그래서 사실은, 좋은 장인 건 맞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혼란스럽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저도 사실 방향성은 모르겠어요. 요 구간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도 다 돌아섰기 때문에 급락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21일 날 브렉시트 플랜 B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메이 총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이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오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저의 가치관, 이런 뭐 유럽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적으로 뭐 증시에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뭐 대형주 위주로 빠지겠죠. 그럴 때는 주워 담아야 되는, 오히려 그럴 때는 저가 매수, 이런 뉴스로 나오면서 빠질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가 보이고 있죠. 아까 지도 보셨다시피 그동안 올랐던 보험주나 뭐 증권주 몇개 빼고는 기계 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 아, 자동차 부품주, 제약 바이오, 모든 부분의 업종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정부의 인프라, 뭐 수혜, 정상회담, 뭐 기대감, 뭐 여러 그런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하나씩만 담아놔도 사실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장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일단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00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중국 GDP의 뭐 예상 발표는 일단 낮아질 거라고,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소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예상치에 많이 떨어진다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분명히 안 좋다는 컨센서스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도 특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순간적으로 매도나 매수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셧다운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브렉시트 마찬가지고 숨겨오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4일 가까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할 수는 있고, 구간 상단에 온다면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수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 위주로 일단은 다음 주에는 단기 이익 실현을 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다음 주를 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흔들 수도 있어요. 이제 테마들이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슈 하나 잘못 나와버리면은 폭락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빼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현금 보유를 일단 하시면서 눈치를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소차에 대한 테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